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일자머리를 한번 잘라볼 텐데요. 원랭스라고 하죠? 원랭스를 한번 잘라볼 텐데, 조금 재밌게 제 방식대로 한번, 테크닉적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원랭스는 대체적으로 뭐 삼각김밥 머리다 뭐다 해서 좀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그거를 가볍게 할수 있는 느낌, 테크닉적으로 가볍게 할수 있는 느낌, 그리고 깨끗하게 라인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턱선 아래 정도 됐을 때, 턱선 아래 정도 됐을 때 삼각김밥 머리 형태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미들라인의 무게감이 다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부풀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시는데, 숱이 조금 많으실 경우에는 부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조금 없애면서 끝이 좀 가벼운 느낌의, 원넥스적인 느낌의 형태를 한번 오늘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원넥스 하면 길이감을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숱을 치잖아요. 숱을 치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저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숱을 먼저 친 다음에 원넥스 라인으로 일자 커트 라인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첫 판넬은 먼저 원넥스적인 느낌으로 자르기 전에 90도 느낌으로 든 다음에 가위를 밑에서 듭니다. 밑에서 든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 한다는 느낌으로 형태감을 한 판넬을 자르겠습니다. 한번 모두 다 잘라볼게요. 두 번째. 이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잘라봤고요. 두 번째 라인도 동일하게 잘라주세요. 두 번째 라인 판넬도 90도로 들어서 질감 처리를 속에서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코너를 잘랐습니다. 세 번째 라인도 동일하게, 네 번째 라인도 90도 느낌에서, 다섯 번째 라인도 그 다음 판넬도 동일하게 판넬을 뜨시고, 그 다음 판넬도 라운드 하면서, 몸이 약간씩 라운드 하면서 저는 지금 잘라주고 있습니다. 속라인만.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형태를 잡아주세요. 제일 앞쪽 부분도 속라인에서만. 속에서 느낌을 되게 에어감을 많이 주는 느낌으로 지금 질감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라인에서 이렇게 자르실 때는 항상 떨어지는 느낌 보시면,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라인, 어디에서 이 머리가 떨어질 건지 생각하시면서. 잘라줍니다. 제일 윗라인까지 모두 다 왔고요. 제일 윗라인에서도 동일한 게. 가장 윗라인은 층을 내지 마세요. 속라인에서만 내주세요. 이 상태로 형태를, 질감 처리를 모두 하셨다고 하면 일자머리를 한번 이제부터 잘라볼 텐데요. 저는 빗을 이용해서 폼커트한 느낌으로 약간 빗을 이용해서 그대로 내려서 형태가 아주 정교하게 일자 느낌을 잘라보겠습니다. 커트를 하실 때는 원랭스적인 느낌을 자르실 때는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헤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이 헤드 포지션이 약간 처져 있거나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있으시거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움직이시는 분들은 일직선하게 느낌을 만드신 다음에 커트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깔끔한 느낌의 커트를 할수 있으세요. 저는 일단 헤드 포지션 체크하시고 길이감 잘라보겠습니다.
길이감을 자르실 때는 빗은 항상 동일한 느낌의 각도로 느낌을 대주신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자를 건지 체크하시고 가이드를 만들어 줍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느낌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빗살을 이용해서 커트를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정교한 느낌으로 커트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다 잘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이드 그대로 보시고 가이드 따라서 세 번째 그대로 이렇게 자르셨으면 동일한 기법으로 마저 자를게요. 사이드까지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라인, 옆 라인까지 모두 다 잘라 보았습니다. 이제 체크 한번 해볼까요? 한 번에 잡고 자를게요. 이렇게 라인을 잘라주셨다고 하면 저는 드라이로 말려보고 다시 한번 커트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자머리를 이렇게 말린 다음에 매직으로 좀 폈어요. 느낌 자체를 한번 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자르기 위해서 고개를 살짝 이렇게 고객님 같은 경우는 살짝 옆으로 이렇게 살짝 이 정도 한다는 느낌으로 밑에 삐져나온 부위 있죠? 이 부위만 정확하게 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커트를 원랭스 느낌으로 먼저 자르지 않고 형태가 질감 처리해서 판넬 자체를 형태 약간 라운드성한 느낌으로 해서 속에서 질감 처리를 그대로 판넬 그대로 각도로 해서 속라인을 숱을 이렇게 없애는 느낌으로 해서 감싸지는 느낌의 레이어드한 느낌 속에서만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질감 처리를 먼저 한 다음 원랭스로 이렇게 라인을 모두 다 잘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괜찮은 점이라고 하면 일단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르고 그리고 형태감, 무게감이 조금 더 빠지기 때문에 좀 가벼운 느낌의 원랭스적인 느낌 원랭스적인 단발 느낌을 자를 수 있고요. 두 가지 느낌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고객님 있어요. 곱슬 너무 심하신 분들. 그러면 곱슬이 속에서 이렇게 S자인데 이렇게 툭 튀어나와지기 때문에 좀 결감이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빼주시고 적당한 머리숱과 적당한 좀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 있죠. 약간 머리결 자체는 반곱슬 정도 그 정도까지만 그런 느낌에서는 이런 테크닉을 써도 되게 빠르게 정교하게 커트를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저는 커트를 일단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됐습니까? 원랭스 느낌이라고 해도 정말 다양한 테크닉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잘라야 예쁠까? 어떻게 머리를 해야 예쁠까?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자기만의 패턴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커트를 이어나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커트는 자기 감성이 좀 많이 묻어나오는 느낌이 많으니까요.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맞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커트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느낌,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으면
이렇게 잘랐으면 그 고객들이 좋아하면 그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자르다 보면 좀 많은 응용 테크닉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감 있게 오늘 한번 잘라봤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다 보면 굳이 질감 처리를 끝에 라인을 많이 안 하셔도 느낌이 아주 무겁지는 않아서 시간 절약이 좀 많이 돼서 저는 좀 예쁘게 잘라드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다 할 때 이런 테크닉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 머리숱이 없는 사람한테는 피해 주셔야 될 테크닉이고요. 만약 머리숱이 좀 적당히 많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쓰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원넥스 라인을 오늘 한번 다 잘라 보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느낌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